8살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살해한 10대 A양은 조현병보다 훨씬 위험한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일단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과거에 뭐 유영철 아니면 또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들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조현병 환자는 피해망상이 있고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A양은 피해봤다는 망상이 없고 범행 수법이 치밀합니다. 네. 또 단지 꿈인 줄 알았다면서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전문의 두 명을 취재했는데 두 명 모두 조현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계획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조현병 환자를 조금 너무 일반적이지 않게 몰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 발표에서는 A양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전문의 한 명이 이런 괴기스러운 범행이 있기 전에 네. 판단한 추정 진단입니다. 여러 명의 전문의가 다시 감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양은 수법이나 유형이 그리고 과거 동물을 학대했다는 주변 진술 등으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구별도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이런 위험한 환자를 미리 찾아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이코패스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는 그냥 성격이 나쁘다는 정도로만 인식됩니다. 이번 A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런지 전문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이코패스를 일찍 발견해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잘 들었습니다.